증권은 이제 거의 수렵사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업권의 성격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전선에서 일할 기회를 아직까지 많이 못 찾았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환경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여자였다 그리고 은행 출신의 증권사 사장이다 이 두 개가 굉장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네. 또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저 역시도 뭐 4년 차 CEO를 하면 고비고비가 네. 좀 있었고 그때마다 아 참 이거 여자라서 혹시 이런가 아니면은 뭐 아 그런 생각도 가끔 가끔 예, 네. 스스로도 할 때가 있었는데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 팟캐스트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 TV를 애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아, 오랜만에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를 합니다.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좋지를 않고요. 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저희 곁에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불안정하고 경제에 대한 걱정도 많지요. 이럴 때 저희 3프로TV가 늘 하듯이 바로 시장 또 금융시장이나 주가지수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께 해드립니다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또 경제를 또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가 있는 분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죠. KB금융지주 계열사입니다. KB증권의 CEO를 맡고 계시는 박정림 사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저 너무 떨려요.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뭐 네네. 네, 이런 말씀 조심스럽게 해야 되면 전혀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칭찬이시죠. 아, 그럼요. 네네. 한 저희가 한 6, 7년 전에 그 방송에서 네. 함께 방송을 했던 예. 기억이 나는데 네. 그 후로는 뭐 예, 뵌 적이 없습니다만. 소장님 근데 굉장히... 너무 유명해지셔서. 아,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은행에 계셨던 걸로. 네, 그때는 나요. 은행에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죠? 그때는 네. 은행에서 아마 소장님 뵀을 때는 네. 제가 WM이라고 그렇죠. 자산관리 쪽 업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KB 예. 증권의 CEO를 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올해가 4년차, 4년차. 이제 CEO입니다. 예. 네. KB의 증권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물론 네, 이제 그 예. 후에 그 전에 이제 뭐 현대증권하고 M&A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양적 질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영 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경영 지표를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하여튼 19년부터 작년까지 네. 지속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 측면이나 자산 측면이나 많은 성장을 해왔고요. 또 저희 증권사의 가장 큰 장점은 KB 금융그룹의 이제 계열사다라는 거 역시 그룹 네. 내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그렇죠. 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증권사에 좀 더 고객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직원들의 노력으로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증권업계가 뭐 작년에 굉장히 큰 호황이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저도 뭐 업계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시황산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증권회사 특별히 대형 증권회사의 활동을 보면은 예전만큼 시황에 이렇게 너무 크게 좌우되지 않고 자기 자본이 커지면서 경영이 굉장히 안정되고 또 나름의 차별화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KB 증권의 가장 큰 그 역점을 두고 있는 차별화 전략일까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모든 대형 증권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과 달리 투자 금융을 하고 있는 IB라든지 네.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주식 거래에 의존했던 자산 관리 부분도 역시 이제 금융 상품이라든지 네. 포트폴리오 투자로 좀 다변화됐고 그리고 고유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뭐 주식, 채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생상품 관련한 비즈니스도 시황과 좀 무관하게 많이 탄탄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한 저희처럼 이제 발행업을 발행할 수 있는 네. 대형 증권사 몇 개 있는데 그쪽은 그걸 통해서 역시도 사업 다각화를 많이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IB 쪽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외 주식 관련한 고객들한테 좋은 네.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 이런 쪽으로 좀 더 차별화를 해야겠다는 그러시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사실
저는 이런 용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업계 최초의 여성 네. 땡땡땡 뭐 네. 이런 근데 이제 증권 업계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드문 케이스고 최초시죠. 네, 취요가. 최초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은행에는 이제 뭐 부행장님도 계시고 행장님도 뭐. 나오셨죠. 아, 그렇죠. 네. 기업은행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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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유독 이 증권 업계 여의도가 네. 조금은 그 배타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벽을 깨셨단 말이죠. 네. 어떠십니까? 예. 처음에 뭐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고 예. 두 단어가 마음속에 공존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 뭐 보니까 저도 은행에 있었고 은행에서 부행장 생활도 오래 했지만 증권업이 예. 왜 여자가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아무래도 은행은 지금 농경사회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증권은 이제 거의 수렵사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업권의 성격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전선에서 일할 기회를 아직까지 많이 못 찾았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환경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여자였다. 그리고 은행 출신의 증권사 사장이다. 이 두 개가 굉장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네. 또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저 역시도 뭐 4년 차 CEO를 하면서 고비고비가 네. 좀 있었고 그때마다 아, 참, 이거, 여자라서 혹시 이런가? 아니면은 뭐. 아, 그런 생각도 가끔 가끔, 예, 네. 스스로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또 한켠에서 이렇게, 붙잡아줬던 것들이, 아, 내가 잘해야지, 우리 여성 또 후배들이, 이런 험하다고 하는 험지에서도 네. CEO들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겠다라는, 네. 또 그런 마음다짐을 또 하게 됐던 것들 같습니다. 예, 예. 사실은 뭐, 은행과의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조금은 은행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친 면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4년 정도, 그 CEO를 하셨는데, 제가 뭐 그 사장님 CEO를 하시는 그 회사에도 제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간혹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CEO라기보다는 멘토라고 생각하는 네. 그 임직원들이 꽤 많다고 그건 뭐 남녀를 불문하고 네. 그런 얘기를 예.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평가를 저는 받게 되셨나요? 일단 그렇게 평가해 준 저희 뭐 네. 임직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증권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증권사에서 내가 제일 잘해라고 자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직원들이 가장 네. 자기의 장소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가장 잘 조율하는 것이 제가 증권회사 CEO로 잘 될 수 있는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직원들과 가능하면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네. 아, 그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지금 역량을 조금이라도 발휘를 못하게 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개선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멘토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은 항상 보면은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네. 어느 누구도 잘 나가 보이는 사람도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직원들한테 그런 경험을 얘기해주고 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이렇게 점점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로 잘 나간다라고 나름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이 네. 너무 잘하고 있는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역시도 너무 힘든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감해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요. 예, 예. 원래 이제 졸업하시고 외국계 은행 네. 네, 체스맨하탄 은행에 네. 근무를 하시다가 결혼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육아 때문에 예. 일종의 경단녀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죠. 네, 경력 네. 단절이 네. 되셨는데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뭐 그 시기를 경단녀라 그러면 경단녀 시기가 길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도 힘들었고 과연 내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을까 해서 회의도 많이 들었던 네. 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그냥 보면서 솔직히 그때는 뭐 여유로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외 공부도 그때 아르바이트라는 기준으로 굉장히 성문 종합영어부터 그다음에 과외 예,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예, 수학 뭐 정석 애를 기르면서 뭐 그때 애가 뭐 한두 살이었었는데 수학 정석
가리키면서 뭐, 네. 뭐 애를 잠깐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그러셨군요. 하면서 아 이게 이제 메인 잡으로 복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력서를 한 15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제가 가고 싶었던 게 외국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를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해서 많이 어플라이도 하고 컨설팅 회사 가보려고 어플라이도 하고 했는데 뭐 안 됐죠. 그러다가 어찌저찌 길을 찾아가게 됐는데 안 된 것만큼이나 또 심리적으로 힘든 게 과연 내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확신감이 점점 흐려지는 거.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제 후배들 보면 또 제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이 사회와의 네트워크 끈을 놓지 말고 네.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트라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뭐 우리 박종윤 사장님이 이제 그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 계열의 KB 증권 사장님으로서 인터뷰를 하니까 네. 아, 뭐 그냥 다 성공 스토리들로 예, 이렇게 예. 예, 점철돼 있겠지라고 네. 생각하지만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과외 선생님까지 네, 네.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KB 금융그룹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나요? 저는 이제 삼성화재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국민은행의 김정태 행장님 지금 네. 고인 되셨지만 김정태 행장님께서 저를 국민은행에 와서 일해 보자라고 해주셨고 네. 그 경험으로 뭐 2004년에 제가 국민은행에 오게 됐고 오면서 진짜 너무 많은 은행의 일들을 경험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저희 CEO신 윤종규 회장님을 만나서 너무 많은 일을 배우면서 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단단해지고 커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태 행장님 말씀하니까 저도 그분 생각이 나네요. 네. 증권회사 그러시죠. 임원 출신으로서 네네. 은행 CEO로 성공하셨으니까요. 그러셨죠. 네. 아,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네, 너무 진짜 예. 하고. 그 고객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 일화 같이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뭐 그 CEO 분들이라는 게 이제 뭐 그 카운터 파티도 비교적 에, 그 해당되는 회사의 중역 분들일 테니까. 굉장히 비싼 음식점이나 좀 이런 네. 의전이나 이런 걸 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신당동 떡볶이집을 그렇게 네. 잘 활용하셨다는 제가 얘기가 있었어요. 신당동 떡볶이집을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제가 중학교를 또 그 근처에서 나와서 아, 어렸을 때 추억이 또 담겨 있는 네. 곳이기도 하고. 근데 어색하죠, 사실은 비즈니스 미팅이나 비즈니스 디너로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제 시간, 네. 정성. 그리고 뭐 마지막엔 뭐 돈, 이 세 가지의 함수라고 일단 생각하고 네. 있는데 중요한 건 시간하고 정성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모실 때 제가 모셔야 하는 고객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중역이라든지 아니면 오너라든지 이런 분이라고 네. 할 때 네. 제가 모시고 가는 대부분의 식당들은 또 그분들 역시도 자주 가시는 식당일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네. 경험을 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옛날에는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 사장님 7분을 모시고 신당동 떡볶이집 어느 떡볶이집은 2층에서 이제 주류를 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떡볶이의 다양한 사리 안주와 더불어 거기서 또 이렇게 하시면 네. 저 아니면 솔직히 그 나이에 그런 경험을 시켜드릴 그렇죠. 분들이 없고 그런 층은 그분들하고 안 놀아주죠. 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면 굉장히 유쾌하게 네. 또 소박하지만 유쾌하게 새로운 경험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한 번인가 두 번 가본 네. 추억이 있는데 네. 에이, 언젠가 한번 거기 가서 그렇게 그 즉석 떡볶이를 한번 먹어봐야지 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말 안 가게 되더라고요. 못 가게 되거나 안 가게 되죠. 갈 일도 없을 네. 뿐더러 혼자 가서 할 수도 없고 네. 같이 가는 사람한테 거길 가자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좀 어색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아마 네, 그 비즈니스 관계도 관계지만 그분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네. 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만약에 금융업을 택하신다면 은행에도 오래 계셨고 네.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에 이제 그 CEO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디에 더 매력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까 뭐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은행은 굉장히 인프라 비즈니스
시스템 비즈니스인 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워낙 잘 돼 있고 하다 보니 예. 특정 개인이 거기서 개인기를 발휘해서 예. 아주 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 조직이 워낙 크고 그렇죠. 협업이 많이 필요한 회사니까 그렇다고 또 아주 못하는 사람이 가서 또 그 조직을 아주 망가뜨리기도 또 쉽지 않은 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인 반면에 증권회사는 일단 시스템이나 이런 인프라가 은행 대비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은 반면에 여기는 사람 비즈니스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그 조직을 상당히 많이 바꿔놓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본시장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산업이라서 저는 어찌 보면은 증권회사가 자본시장의 천병으로 그다음에 고객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어디로 갈래 하면 제가 뭐 보험회사에도 있어봤지만 네. 전 증권회사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도 저도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경험을 은행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증권 사람이 참 매력적이다. 네. 뭐 그리고 본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진취성이 있다면 아마 네. 은행보다는 네. 자본시장에 관련된 증권업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는가 그런 공감대가 있는 예. 왜 이 질문을 굳이 박정희 사장님께 드리냐면 지금 많은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나의 인생에 어떤 직업을 택할까 이제 그런 걸 한참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그 저도 증권업계 우연히 들어왔습니다만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직업군과 들어와서 경험하고 기회라는 측면에서 느껴지는 그 직업군 또 회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라는 네,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제 주변에도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본인 뭐 물론 성향에 따라서 은행이 훨씬 더 좋은 직장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진취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맞습니다. 결실을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아마 증권업계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그런 측면에서 젊은 분들께 조언을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런 경영에 관련된 것도 경험에 관련된 것도 여쭤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은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의 CEO를 하고 계시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저에게 여쭤봐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지금. 그죠? 어렵습니다. 경제도 네. 여러 가지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오미크론도 여전히 기승이고 더군다나 이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어떤 영끌 비투했던 젊은 MZ세대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어떤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증권회사 사장이 되면서 네.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예. 주가 지수에 대한 전망, 두 번째 종목 추천 예.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뷰를 지수에 대한 뷰를 한번 말씀드렸다가 네. 언론에서 주가 지수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회사 사장으로 이름이 올라가곤 하고 있는데요. 예. 1분기는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연준에서 여러 가지 유동성 조절이라든지 금리를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뭐 올해 5번까지 인상하겠다는 얘기까지 네. 나오면서 그 영향이 저희 나라 쪽에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인데 예. 인플레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또 연준 역시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보태지면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시장을 얘기할 때 저희 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얘기하는 많은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기초로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분기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더군요. 예,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있고
같고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뭐 지금 아직까지 치사율이 어떻게 될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좀 방향이 안 잡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공급망의 버틀넥 때문에 네.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1분기가 가장 힘들 거로 지금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인플레 상황에 따라서 네. 금리를 어떻게 조절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2분기가 되면은 아마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뭐 섣부른 전망일지 모르겠지만 치사율이 점점 낮아져서 독감 수준이 될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네. 하면 여러 가지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부족으로 인한 그런 인플레 여건은 좀 많이 풀릴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지금 상황이 이제 아직까지 그 오미크론 이런 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네.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서 네. 거기서 또 인플레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2분기부터는 좀 회복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 물론 긍정적인 뭐 긍정을 바라 뭐 그런 희망적인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긴 하지만 너무 그러니까 1분기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2분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준비를 네.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또 오랫동안 뭐 은행에서도 뭐 자산 관리를 했고 증권에서 CEO를 하면서 느낀 건데 좋고 나쁨에 너무 이제 일일비하는 것이 이제 심리 상태 굉장히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항상 또 우리가 겪어왔지만 이 시장이 안 좋을 때가 투자 기회였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좋아지고 난 다음에 느꼈던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오르고 있잖아요. 네. 뭐 은행에 계셨으니까 훨씬 더 민감하실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금리라는 건 사실은 자산 운용에 있어서 코스트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코스트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가 이제 투자 수익률이라면 네. 조금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인 것 맞습니다. 같다. 그리고 이제 네.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기업들도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좀 소극적으로 네.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야 이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큰 강박이 있었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다 보니까 훨씬 더 용기를 낼 수 예. 있는 여건이었다면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그분들이 좀 힘들어지겠네라는 생각도 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금리의 관계에서의 우리 젊은 분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년 3월부터 네. 뭐 증시가 꼬꾸라졌다가 급반등하는 상황이 되면서 머니무브 현상이 진짜 일어났던 예. 것 같아요. 은행 예금에서 그다음에 뭐 그게 주식이 됐던 특히 뭐 주식으로 그렇죠. 머니무브가 일어났고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 머니무브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추세가 될 거다라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뭐 의심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말씀하셨듯이 금리는 뭐 투자하는데 코스트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생각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졌지만 네. 그럼 지금의 금리가 옛날 대비 또 뭐 그렇죠. 아주 높았던 것이냐로 보면 뭐 화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네.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를 해야 되는 거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뭐 힘든 상황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요새는 아예 배당 수익률이 워낙 좋은 주식들이 많으니까 네.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또 배당도 많이 나오고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리츠에 대한 투자 뭐 아니면은 ETF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네. 꾸준하게 수익 나올 수 있는 EMP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예를 들면 무슨 레버리지 몇 배 투자
아, 뭐, 그리고 뭐, 인버스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의 순간적인 트렌드를 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인컴도 같이 높아지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에, 그거를 단기간에 뭔가 투기적인 그 액션으로 극복을 하고 또 그 심리의 저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나만 도드라진 어떤 그런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물론 결과적으로 나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데 투자를 오래 한 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네. 네. 제가 이걸 보니까 속상한 게 남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떨어져 이거보다 남들이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오르는데 내 거는 왜 들어올라 때 더 화가 난다고 하고 남들은 벌었는데 나는 그 시장에 발을 못 담궜어 그래서 그걸 뭐 포모 현상이라 그러지만 그런 거 속상해하고 주변에는 가상화폐로 돈 번 사람도 많고 레버리지 투자로 돈 번 사람은 많은데 나 이거 안 해도 괜찮은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면은 주로 이렇게 많이 성공을 하신 분들만 얘기를 하시고 또 실패하신 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계셔서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주변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가 보면 그래도 좀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투자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개선됐죠. 많이 됐죠. 3프로TV 정말 많이 공헌하셨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슨 물건을 살 때도 다른 사이트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기도 하고 상세 내용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뷰평도 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좀 더 시장, 산업,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요새 나오는 뭐 3프로TV도 있고 증권사마다 여러 가지 유튜브 TV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서 신중한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아, 사실 그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할 때나 아니면 제가 IB를 할 때는 정말 정보라는 것도 분석력이라는 게 워낙 독점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리 시절에 저희 부장님이 저보고 항상 장이 끝나면 왜 자리에 있냐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독점적으로 흘러다녔기 때문에 그게 투자 수익률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인관계나 뭐 이런 걸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오히려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앉아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본인의 어떤 분석의 능력을 고양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KB 그 증권의 애널리스트만 해도 한 100분 정도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조직인데 전에는 사실 그게 소수의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혹은 거액 자산가들을 위한 서비스를 했다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리테일 고객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독자 중에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증권회사는 기관 투자가만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저게 거꾸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워낙 이제 그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권회사의 어떤 수익 구조가 기관 투자가도 중요합니다만은 리테일 고객들이 대거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경영자인 사장님 입장에서는 리서치 센터의 그 애널리스트들을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게 하고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게 하는 게 경영에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원이 필요한데 그쪽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옛날에는 아마 리서치 센터가 대부분 기관 영업 부문에 이제 붙어서 기관 영업, 그러니까 뭐 그게 큰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하는 쪽이었다면 지금은 해외 주식에 대한 리서치부터 그냥 국내 주식에 대한 리서치, 저희 지금 리서치 센터가 좀 또 비상장 주식에 대한 리서치를 사전적으로 하기 위한 팀이 만들어졌듯이 개인 고객들이 어떻게 정보의 비대칭에 시달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까 쪽으로 정보 제공을 많이 하고요. 그거를 좀 더 어떻게 개인 고객용으로 쉽게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에 또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게 맞고, 저희 또 KB증권 같으면 프라임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네. 고객 프라임 클럽 가입 고객이 75만이신데요. 네.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뭐 그게 여러 가지 SNS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루에 몇 번씩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증권회사에서 그런 기능은 네. 기관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예.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 콘텐츠로서 이제 대고객 접종을 만들어 가는 네.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KB 그 증권의 유튜브 계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마블 TV 홍보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마블 TV로 돼 있고요. 지금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는 뭐 3프로 TV처럼 되는 것이 목표이지만 예,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제 네. 증권회사의 차별점은 뭐겠냐 유튜브에서 좀 네. 보면은 그래도 그 많은 인력이 투자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라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재밌게 쉽게 하는 거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분석력을 가미해서 좋은 네.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은 저희 KB금융그룹은 또 부동산 관련하면 또 KB금융 그렇죠. 할 정도로 네. 뭐 부동산 시세 조사부터 원래 이제 KB금융 예. 그 그룹이 국민은행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주택은행이 있어서 예. 합병을 해서 네. 이제 국민은행이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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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을 포함해서 예. 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튜브 채널로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네. 네.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생전 처음으로 주식을 네. 하다가 굉장히 큰 꿈을 가졌는데 또 실망도 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코인 같은 데로도 네.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멘토 경영자로 유명하시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의 문제 그리고 직업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자기의 본업인 직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재테크 또 이런 데 너무 경도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일부분 들기도 하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좀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뭐 파이어족이라고 예. 또 있더라고요. 빨리 벌어서 그냥 뭐 예. 그게 뭐 가상자산이든 뭐 주식이든 예. 빨리 벌어서 나 빨리 은퇴해서 그냥 잘 행복하게 잘 놀래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뭐 재테크 중요하지만 기본은 어떤 직업이든 직업을 갖고 어쨌든 사회에서 네. 속해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투자 쪽으로 돌아가서는 저도 뭐 저희 아들도 가상화폐 해가지고 돈 벌어서 저한테 조그만 백 하나 사준 경험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또 까먹어가지고 또 까먹은 거 제가 메꿔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보기는 뭐, 투자도 장기적으로 하는 게 일단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 하면서 특히 뭐 가상화폐 하면 24시간 뭐 잠 못 자고 하는 경우도 뭐 있고 한데 어쨌든 본인의 인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테크 물론 중요합니다. 재테크 안 하고 그러니까 살아보고 나니까 재테크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네. 이 노후 생활이 너무 달라지니까 재테크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요새 소수점 거래라는 게 해외 주식에서 소수점 거래가 되고 국내 주식도 올해 뭐 3분기에 소수점 거래가 되면 네. 작은 금액으로 다양한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지금 마음을 길게 그다음에 좀 편하게 갖고 투자를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업은 제가 참 저희 때만 해도 고도 성장기 시대에 이제 대학을 네. 졸업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은 그냥 입사 원서 그냥 두세 개 정도는 그냥
갖고 오고 넣으면은 뭐 두 군데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고도 성장기에 그렇죠. 참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저희가 지금처럼 이제 저성장기에 접어들어서 파이는 안 커지고 그 파이를 이제 서로 나눠 먹어야 되면서 서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구조에 있는 우리 젊은 뭐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면은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우리 선배로서 저희가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도 네. 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전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처럼 어떤 대기업 엄마의 욕심으로 너는 무슨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가 친구 만났을 때 우리 아들 어디 다닌다고 우리 딸 어디 다닌다고 얘기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진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힘들지만 도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슷한 그 시기에 사회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최고의 재테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재테크란 말도 그때 당시는 네.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고도 성장기니까 제가 택한 그 회사가 평균 이상이라면 더 고도 성장했을 거고 네. 그 안에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보다 제가 또 빨리 승진하면 네. 더 고도 성장하는 거니까 네. 삼중 고도 성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땐 또 집값도 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집값의 편차도 별로 없었고요. 어느 네. 동네나 뭐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났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닥 그렇게 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까지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고 네. 오히려 직장 내에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지 또 나는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자기 개발을 하지 이런 게 훨씬 더 그래서 새벽마다 제2외국어도 배우러 다니고 또 뭐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성장이 끊기다 보니까 네. 아마 거기다가 이제 전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년이 보장되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걸 개런티해 주는 회사들도 많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보시기에 직장을 잘 찾고 또 어떤 그게 규모라든지 세간의 평가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인한테 맞는 네. 그 직업을 잘 찾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뭐 모교에 가서 한번 후배들 대상으로 네. 강의한 적도 있었는데 그 후배들은 대부분 요새 또 로스쿨을 가거나 무슨 네. 다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선호한다 그러길래 예. 그냥 이렇게 이 비즈니스 세계로 한번 그냥 나와봐라. 그게 취직이 돼 취업이 될 수도 있지만 자그마한 거지만 정말 요새는 창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타트업들도 우리나라 정말 많이 예.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성공하는 케이스 물론 실패하는 케이스가 더 예. 많겠지만 성공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역동적인 역동성을 거기서 좀 발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게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도전을 해보는 거는 젊었을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젊었을 때나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기가 쉽지 저희 나이 때 뭐 새로운 걸 도전해서 뭐 한다라는 거는 또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네. 산업의 변화에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편승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 기성세대의 역할이고 또 젊은 층은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 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보면 야 이게 언제 우리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기성세들도 많으시고 근데 앞길을 보면 이제 그런 정도의 성장기는 끝나고 인구는 노령화되고 그죠? 여전히 우리는 몇몇 산업에 의존적이고 또 수출 안 되면 어려워지니까 대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큰 변동성에 시달려야 되고 그런 부정적인 면을 보면 또 여전히 힘들어 보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또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적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장님 보시기에 우리 한국 경제
또 한국의 미래에 대한 조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예. 사람인데요. 지금 뭐 이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너무 힘들다라고 봐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 전환이 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의 산업 쪽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 기업 뭐 여러 가지 뭐 공정거래 이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혁신이라는 쪽에 있어서 굉장히 독려를 하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방향은 저는 그게 갈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젊은 세대들이 자본시장에 들어오고 또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준다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의 금융시장이 한 단계, 두 단계 그 이상 점프업을 하는 그런 게 아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느끼죠. 예전에 네. 아날로그 시대에 은행 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을 네. 때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선진화된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예. 어떤 그 KB금융 어떤 근무 여건이라든지 환경하고 비교할 수 없으시잖아요. 너무 다르고요. 요새는 보고할 때 종이로 들고 오는 임원 보면은 지금 구닥다리로 보이고 태블릿 PC를 갖고 와서 보고하는 임원은 좀 아, 저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죠. 네. 미국 가서 계좌를 두고 은행 거래를 하시거나 뭐 카드를 발급받으시거나 증권 거래를 하시면 아마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우리나라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한꺼번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별화를 못 어렵습니다. 느낄 정도로 네. 그렇게 돼 있지만 네. 외국 특별히 뭐 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비교해도 굉장히 큰 변화를 네. 주도적으로 네.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이제 4년 동안 이제 경영을 하시면서 많은 변화도 추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테니까 우리 금융 회사를 보는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고 또 잠재적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조언을 주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KB금융그룹을 사랑하는 소비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주시죠. 네, 하여튼 뭐 투자자분들께는 저희 증권회사나 금융회사의 역할은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공받으시는 채널이 뭐 지점이 됐던 아니면 비대면 채널이 됐던 고객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UI, UX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역시도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 고객님들께 죄송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더 반성하고 그 실패를 좀 더 바탕으로 소비자께 좋은 상품 그다음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KB금융그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안 여쭤봤는데 말씀을 네, 하셨네요. 네네. 네. 벌써 한 2년 됐죠?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우리 네. 금융시장에 있었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금융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어떤 나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네. 금융 선진국들은 그거를 경험 삼아서 네. 반복하지 않고 네. 제도를 바꾸고 또 고객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네. 그렇지 않은 금융 후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들은 그때만 바짝 뭘 하다가 언제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듯이 다시 반복하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장님께서 그 제가 여쭈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각오와 네. 또 변화의 어떤 추동력을 갖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바쁘실 텐데 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여성 CEO라서 모셨다기보다는 그래도 그 우리 금융시장에 굉장히 드문 경영자시기도 하고 또 사내외적으로 굉장히 그 혁신적이고 변화를 선도하시는 그리고 멘토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CEO로 정평이 있으셔서 저희가 모셨는데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리면 네. 저희 삼프로TV와 KB 증권의 리서치와 네. 훨씬 더 많은 교류가 있어서 저희 삼프로TV를 통해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KB 증권의 어떤 리서치 역량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좀 측면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또 KB금융 그룹 그리고 KB 증권의 발전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집중! 2월 28일까지만 시너지 패키지 수강생분들께 10만원 할인과 5가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시너지 패키지가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지니까 그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버티면은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귀신 강환국과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주식시장의 전략가 오종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강의를 함께 듣고 더 명쾌한 투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28일까지만 수강료 10만 원 할인에 60만 원 상당의 5가지 혜택, 그리고 수강기간 2회 추가 연장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